안녕하세요. 마음행복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저에게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 길을 걷다가 새두 마리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면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유심히 바라보니 인도에 새끼 박새 한 마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그날 낮에 그 시간에 아주 땡볕이었고, 그리고 그곳은 길고양이가 많이 출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무작정 새끼 박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아빠 박새가 공격해 올까 생각도 했었지만 공격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 울음소리가 너무 안타깝고 새끼 박새가 너무 불쌍해서 일단은 제가 두 손으로 감싸 올렸어요. 새끼 박새가 그 작은 발로 제 손가락을 꼭 잡더라고요. 새끼 박새를 둥지에 넣어주고 싶었지만 제 키로는 어림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인 제 키가 닿는 최대한 높은 가지 위에 새끼 박새를 올려놨습니다. 엄마 아빠 새도 새끼 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발길을 돌리면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위로는 했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동물구조센터라도 전화를 했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새끼 박새에게 만약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아주 예쁜 새로 태어나서 건강하게 창공을 훨훨 날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제가 아주 예쁜 새의 사진을 마구마구 찾아서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설명 없이 그림을 그냥 그리고 싶습니다. 한번 그림 시작해 볼게요.
4세 모두 완성했습니다. 2세 이름은 블루버드입니다. 생김새와 이름이 정말 어울리네요. 자, 그러면 그림 가까이서 볼게요. 자, 오늘 그림 어떠셨나요? 저는 박새 새끼를 기억하면서 그려서 그런지 그림에 더욱 정성이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그림도 제 마음에 꼭 들어요. 제게 좀 의미가 있는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그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다음에 더 새롭고 예쁜 그림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